한국과 미국 지금 미국이 너무나 무리한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게 과연 어떻게 풀어질 수 있는지 또 지소미아까지 여기에 좀 연계가 돼 있어요. 아유 막 꼬여서. 네, 방정식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 방정식을 깔끔하게 풀어주실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의 정대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지금 상황부터 좀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건지. 방위비 분담금 협상 얘기만 먼저 좀 해보죠. 예. 어제 네. 일단 협상 결렬이죠. 3차 회의를 했는데 아주 썰렁했다던데. 그렇죠. 하와이에서 이제 서로 간을 먼저 보고 그리고 2차, 3차를 이제 서울에서 했는데 서울에서 처음 회의도 원래 한 4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뭐 본격 협상이 되면 4시간 만에 안 끝나잖아요. 막 14시간도 협상을 하고 막 그러는데 네. 4시간 만에 처음 끝났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제 말고 그저께죠. 그제 네. 4시간 만에 끝났다는 것은 미국 측이 그제서야 예, 구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왔다는 뜻이겠죠. 이제 가지고 와서 이만큼 5배 올리는데 항목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었을까라는 네네. 추정을 해보는 거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자리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도 이제 거에 대해서 또 밤새 이제 대책도 마련하고 그리고 어제 만났는데 네. 어제 만났을 때 이제 1시간 20분 만에 이제 미국 대표단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박차고입니까? 네, 박차고죠 사실은 이제 거의 그렇게 나간 건데, 근데 이제 예정된 수순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전날에 4시간 동안 이제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설명만 그냥 가만히 들었겠어요. 뭐 이제 들으면서 뭐 궁금한 거 물어보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표정으로도 좀 변해지고 분위기가 좀 안 네. 좋았겠죠. 그랬을 때 뭐 이제 박차고 나가는 걸 이제 이미 예정을 좀 하고 협상장에 들어와서 1시간 20분 만에 좀 나간 게 아닌가. 이제 그 징후가 되는 게 어제 한 10시부터 시작돼가지고 원래 한 5시까지 해서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10시에 들어갔다가 한 11시 20분쯤 이제 미국 협상단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시 한 45분쯤에 미 대사관에서는 기자들 보고 모여라. 라고 하는 이제 문자 메시지가 갔다는 거죠. 그럼 이제 협상을 결렬할 걸 미리 준비하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일반적인 추정입니다. 네, 네, 네. 아 이미 일찍 끝날 걸 알고 기자들까지 불렀다. 그럼 일단 지금 미국은 50억 달러 던져놨고 뭐 여기서 협상 여지가 별로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일단은 뭐 전형적인 이제 트럼프식으로 이제 세게 불러놓고 이제 가는 건데 보통 미국 대표단이 외국하고 협상을 할 때 가장 많이 입에 달 버릇처럼 달고 하는 말이 콩그레스 콩그레스예요. 의회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는데 그걸 핑계를 댄다. 네.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대표단이 아마 마이보스 계속 그러고 있을 그런 상황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50억 달러 올린다고 하는 게 미국의 지금 실제 뭐 한미 동맹을 관리하는 당국자들도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 다 물어봐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 자기들도 알고 있거든요. 오로지 트럼프 대통령만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건데 네. 거기 이제 지시사항을 이제 오더를 받고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뭐 최대한 맞춰줘야 되겠죠. 해야죠. 그래서 네. 뭐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보여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협상장도 이제 박차고 나가고 이렇게 우리가 좀 세게 나가서 최대한 압박을 좀 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 걸 좀 보여주는 자리. 그게 지금 이번 서울에서의 회담 결과가 아닐까 모양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수님 우리 언론들도 대부분 그렇고 분석가들도 그렇고 저거 미국에서 50억 생각이 원래 없어. 그냥 던져놓고. 네, 던져놓고 그냥 뭐 우리 생각 다 10억. 20억. 20억. 근데 그게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하는 짓이. 네? 진짜 깎아주면 한 40억? 아니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려고 그런 거 아닌가. 한국을 타켓으로 해서. 그러면 한국만 되면 일본도 되고 다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10원 케이스에 걸린 것 같아. 예, 네, 저희가 운 나쁘게 제일 첫 번째 10원 케이스에 걸려가지고 지금 네. 고생을 좀 하고 있는 건데 50억 달러는 장기적으로 50억 달러까지 올리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겠죠. 근데 네. 이제 그게 구체적인 항목이 있는 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일단 좀 불러놓은 것 같아요. 불러놓고 근데 한 20억 달러 정도 맞춰줘도 일단은 협상이 타결될 것처럼 우리가 좀 많이 분석들도 하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 생각이라는 거고 근데 미국 쪽에서도 만약 20억 달러 정도에서 만약 맞춘다 하더라도 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이걸 왜 지금 이렇게 연내 타결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냐면 내년에 재선가도 2월 3일부터 뉴햄프셔 시작할 때부터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동맹국으로부터 20억 달러만 올려다 뭐냐면 100% 인상이에요. 방위비 분담금을 동맹국으로부터 그 전임 대통령 누구도 못한 거를 100% 인상을 내가 받아냈다. 지금 전 세계 마이너스 금리라는데. 그렇죠. 근데 100%로 높였어요. 이자를 그렇게. 높였다고 하는 걸 충분히 홍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은 20억 달러가 기준점이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벌써 이제 그 패러다임이 말렸다는 거죠.
100% 인상되는 거예요? 이게 1년 만에 100% 인상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아, 우리가 뭐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받으면은 안 받아도 일단 8.2%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기본 8.2% 올라가게 이제 올해 초에 협상할 때 타결을 했거든요. 우리의 작년 이제 방위비 증가율에 맞춰가지고 8.2%는 뭐 8.2%씩 매년 이제 안 돼도 타결이 안 돼도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맞지. 그 원래는 옛날에는 이게 91년부터 우리가 방위비를 내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3년 단위, 5년 단위로 이렇게 협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1년 단위로 바꾸자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협상을 시작해서 올 초에 1년 단위로 바꿨거든요. 근데 1년 단위로 하면 이게 뭐 협정문 사인 하자마자 다시 재협상이에요. 그래요. 바로 재협상이기 때문에 그럼 뭐 협정이 타결 안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이제 8.2%씩 올리기. 그건 서로 양국이 다 합의한 내용이고요. 그렇죠. 8.2%가. 이제 그게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인 것이죠. 8.2% 올라도 지금 1조 389억 냈는데 0.08이 하면 한 850억 정도 아마 될 거예요. 거의 뭐 한 1조 1000억 정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복리니까 매년 이렇게 나도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가게 돼서 언젠가 2조 치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연내 500% 인상을 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이거를 어쨌든 2조 원대 내로 좀 맞춰보려고 하는 게 보관이 아닌가라고 지금 추정들을 하는 거죠. 이게 정보 보관을 알려진 바는 공식적으로는 없으니까. 네네. 네. 자, 뭐 8% 올랐어요. 뭐 또 좀 억울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정도는 올려줬다 치고 그럼 그렇게 해서 계속 협상 안 되는 걸로 우리는 밀고 나가도 우리한테는 뭐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들이 또 다른 액션을 취할 수도 있습니까? 그 실제로 주한미군이 바로 내일 짐 싸서 떠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손해보는 건 없죠. 근데 비공식적으로 묵시적으로 좀 미국의 은근한 압박과 보복들은 아마 충분히 좀 어떤 형태의 보복들입니까? 그러니까 지소미아 종료까지 연계가 돼 있는데 미국이 원하는 거를 지금 우리가 좀 잘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비공식적인 압박이나 은근한 이제 보복 같은 것들이 뭐냐면은 뭐 여기 방금 뉴스에도 나왔지만 어쨌든 뭐 미국의 베이스를 두고 있는 평가기관 등심을 해가지고 한국 기업에 대한 신용 강등 문제 이게 뭐 은근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음모론적 시간에서 본다면 그것도 있고 그리고 북미 대화가 이제 진전이 되는 가능성 실무 협상도 되고 정상회담이 될 때 북미 대화 내용을 우리한테 전혀 안 알려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를 이제 패싱? 비핵화 협상에서 우리를 사실상 패싱 시키는 이제 그런 결과가 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번에 2월 달에 하노이 노딜 사태가 벌어질 때도 영변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준점이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영변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건데 네. 이제 그 플러스 알파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는 알고 있지 못했거든요. 이런 방구도 없다가 우리도 영변인 줄 알고 있었고 북한도 영변인 줄 알고 있었고 이렇게 그렇게 다 협상이 틀이 있는 줄 알고 진행을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좀 당한 게 있었죠. 그런 게 뭐 두 번 세 번 얼마든지 더 이제 벌어질 수 있다. 그것까지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세컨더리 보이콧 이런 건 안 하겠죠. 그렇게까지 뭐 걸릴 건 없을 거고요. 지금 우리도 지금 대북 제재 문제 때문에 네. 굉장히 민감하게 조심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네. 이렇게 딱 걸리지 않으면 세컨더리 보이콧을 걸 수 있는 건 없을 거고. 그러면 네. 관세 더 올릴 가능성 그런 건 있죠. 충분하죠. 관세 자동차 지금 걸려 있잖아. 아. 자동차 지금 팬데믹 시차를 두고 걸 거야. 자동차 뭐 철강 뭐 하여튼 뭐 맨날 거는 거 있잖아요. 세탁기 뭐 그런 거 해서 네. 계속 좀 걸 겁니다. 좀 그런 게 있어요. 무기 더 팔으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무기로 어쨌든 돈을 내라고 하는 거니까 벌충. 예, 네. 벌충을 이제 무기로 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있어요. 미국의 지금 인도태평양 전략이 있는데 거기 우리가 지금 행동 대장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일본은 행동 대장을 해주고 있는데. 뭘 해야 되는데 인도태평양 그 전략의 행동 대장 이 역할을 하려면 미국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행동이 뭐예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참가하겠다는 천명. 지금 우리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신남방 정책과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 해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협력 거기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협력을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걸 넘어서 이제 군사 동맹이니까 네? 군사적인 역할을 동북아 그래서 좀 해달라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중국 때문에 좀 조심스럽잖아요. 이제 그렇게 좀 공식적으로 천명을 좀 못 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도 미국은 지금 좀 섭섭하다 이거죠. 이제 그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키워줬더니 이제 와서 뭐 이렇게 우리 도와달라는데 이렇게 좀 안 해주냐? 좀 일본 쪽은 빠리빠리 움직이지 못하느냐? 군사적으로 좀 예, 좀 기분이 좀 나쁠 수가 있죠. 거기서는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이 어쨌든 소다자자주의 협력 전략이에요. 미국이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동남아 지역에서는 어쨌든 인도 등이나 뭐 다른 동맹국도 호주 같은 데를 중심으로 네. 해가지고
그래서 소다자 협력을 중심으로 거기서 자신들의 책임과 비용도 좀 분담을 하자라고 하는 거고 동북아 지역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그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이게 한국의 행동대장으로 지금 빨리빨리 안 들어오고 있는 거죠. 중국 눈치.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저것들이 중국 눈치 보면서 간보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뭐 중국하고도 이 경제적 관계도 있고 어쨌든 지리적인 인접성 때문에 우리도 살려면 먹고 살려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이거 그거를 동맹이면 잘 이해를 좀 해주고 해야 될 건데 지금 이제 동맹 관계 크게 보면 전환기 조정기인데 거기서 지금 약간 좀 껄끄러운 국면이 당분간은 좀 펼쳐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솔루션이 있냐 뭐 그래서 이제 대안을 내보냈더니 아, 미국 의회를 가서 설득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죠? 아 우리가 직접 가서요? 아니 이제 미국 지금 가 있잖아요. 미국 의회에서는 이제 야 동맹 관리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그 오히려 아까 있잖아요. 콩그레스에서 마이보스라는 그 얘기가 사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의회 입장과 행정부의 입장이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든. 옛날에 행정부에서는 야 동맹 저 좀 우리가 좀 건사해 줘야지. 의회에서 야 왜 우리 버짓을 그렇게 하냐 이런 거 아니죠? 그렇죠. 옛날에 그랬죠. 근데 미국 의회가 우리가 뭐 설득한다고 그들이 가까워합니다 지금. 그 지금 뭐 여야 원내대표들이 지금 아니 갔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의원 외교라고 하면서 텔레비에 나오잖아. 야 가서 의원회 되나 저거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뭐 뭐든지 뭐 안 하든 안 하는 것보다 뭐 낫긴 하겠지만 뭐라도 좀 찔러봐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 하는 건데 지금 미국 의회의 분위기는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한테 좀 싸늘한 건 좀 맞긴 맞는 것 같아요. 미국 의회에서도 동맹의 가치를 이렇게 돈으로 환산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들이 이제 명시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동맹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을 전략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행사하기 시작하잖아요. 미국은 뭐 유럽은 물론이고 지금 한국이 첫 타켓 아주 가장 구체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하나하나 이게 1달러 1달러 따질 수 있는 돈으로 정말 환산할 수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한국이 지금 처음 1번 타자로 지금 걸려가지고 지금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좀 선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맹을 같이 돈으로 환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이제 워싱턴 정가에서 지금 퍼지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이제 이게 얼마만큼 그래도 어쨌든 미국 국회의원들이에요. 자국에 이제 이익이 된다고 그렇지. 하면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동맹의 가치를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이러다가 한국이나 일본이나 나토 같은 동맹들이 이탈하면 어떨 거냐 어떻게 할 거냐는 걱정이지 사실은 한국 일본 나토를 진정으로 그 입장에서 고민해 주는 것은 사실은 아닌 거죠. 기대도 안 하죠 사실. 그런 기대를 하겠어. 남의 나라 국회의원이 우리나라를 뭐 그런데 어젠가 텔레비전 보니까 해리슨 주한미 대사 있잖아요. 네, 해리슨. 코스염 좀 나고 국회의원들 여당도 불렀는데 여당은 안 갔다 그러고 야당 국회의원들 개별적으로 관저에 불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랬다는데 아 그게 이 장면이 상당히 좀 편치 않더라고요. 깨림직한 깨림직하지. 이혜훈 뭐 정무위원장인가 불렀고. 아니 그러니까 지소미아도 이거 안 좋다고 얘기하고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는 듯한. 그렇죠. 그나마 이게 한미가 동맹국이고 우리가 지금 이나마 밥술이나 좀 들고 먹고 사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좀 예우를 갖춰서 이렇게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 과거 옛날에 이제 이 대한제국 같은 데 갔으면 그냥 밀고 들어오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게 우리 지정학적인 운명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힘이 없으면은 이 대한민국이 대한제국처럼 이제 될 가능성. 이제 뭐 그런 가능성도 언제나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단단한 각오로 좀 살아야 되는데 해리스 대사 같은 경우도 이게 외교적 결례다 얘기가 좀 나오는데 이분이 좀 군인이고 여기도 역시 이제 마이보스 하는 이제 스타일이에요.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군인 스타일이고 이제 그렇게 가서 직접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압박을 좀 하는 거죠. 사실 본국에서 아 전화 와서 네, 야 뭐 하냐 너 뭐 하냐 너 뭐 지금 뭐 놀고 있냐 뭐 나면 이제 그런 거 하는 거죠. 뭐 너 월급 받아야지 인마. 그래 뭐 외갓집 옆 나라 가가지고 이게 좋으냐 뭐 이제 그렇게 뭐 그런 식으로 재미있냐 이제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리스 대사도 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 근데 이제 동맹 차원에서는 좀 예우를 갖춰서 하는 이제 마지막 압박이 이제 이번 겨울이 좀 될 건데 이게 지소미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렇게 좀 지소미아를 연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게 이제 그 이거를 뭐 정중한 어떤 협의나 뭐 하여튼 건의 차원에서 지금 권고 차원에서 얘기를 좀 하잖아요. 네. 근데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경우는 이거는 명시적인 사실 압박이죠. 이건 기준점이 딱 있잖아요. 네. 뭐 지소미아는 당신들이 결정하는 거긴 한데 그냥 연장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권고를 좀 강하게 하는 거죠. 네? 뭐 우리가 압박으로 받아들이면 압박인 것인데. 근데 이제 방위비 분담금은 구체적인 액수가 있잖아요. 한 10억 달러 정도 내던 거를 이거를 이제 50억 달러로 올려라라고 하는 거. 네. 이거는 진짜 명시적인 압박일 수밖에 없는 거죠. 혹시 주한미군 감축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주한미군은 지금 그 숫자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28,500명이 기준선인데 이게 순환 배치를 하거든요. 네. 이게 순환 배치를 시키기 때문에 이게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이거 미국도 뭐 국방수권법에 따라서 22,000명 이하로 내리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제 뭐 그것도 하여튼 미국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꼭 그 법이 있다고 해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 법이 있어요? 주한미군에 네, 대해서? 네. 22,000명 이하로는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방수권법이 아, 있어요. 의회 승인 그렇죠. 사항이에요? 네, 의회 승인인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바뀌면 뭐 바뀌는 거죠. 뭐 주한미군 철수하긴 할 건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지는 않아요. 이게 미국이 주한미군이라고 하는 걸 빼는 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하나 봉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이거를 뺄 이유가 없죠. 여기 이걸 빼면 이 주한미군에 대해서 우리는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게 미국과 우리의 좀 필요 수준과 목표가 좀 다른 건데. 네. 우리는 북한의 위협을 제어하는 게 첫 번째 출발 기원이었잖아요. 지금도 그게 이제 중요한 이제 수단 지뢰축이고. 근데 미국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압박하는데 과거에는 소련이었고 지금을 중국을 압박하는데 주한미군만큼 가장 최전선이잖아요. 전방이죠, 전방. 네. 거기 알박기를 뺄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좀 뭐 버티자라고 하는 여론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것도 이게 있어도 철수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최소한도의 병원을 합니다. 감축한다고 하더라도 순환 배치가 얼마든지 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전력에 좀 손실이 있는 건 아니죠. 옛날처럼 뭐 보병끼리 싸우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제. 아니 근데 네. 그 평택에 한 개 대대가 있나 이사단 뭐 사단이 하나 있나 그 와 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그렇죠. 있는 거지. 거기에 뭐 2만 명 있다가 19,500명 있으면 뭔 차이 납니까? 그 숫자도 잘 적은데 알려지지도 않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존재하는 게 의미가 있는 그렇죠. 거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예를 들면 야, 니네가 이렇게 돈 못 내면 우리도 이제 병력은 좀 빼야 되겠어. 나머지 뭐 니네들이 좀 채우든지 하고 우리는 그냥 상징적으로 여기 한 5천 명만 두고 우리는 일본으로 다 빠질게. 이래도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니 뭐 전혀 상관이 없지 않겠죠. 뭐 코리안 리스크가 일시적으로 좀 생기겠죠. 네. 그래서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가 이제 자주국방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 우리는 안보를 대출로 해결해왔던 상황이었잖아요. 한국의 현대사를 보면은 그 안보를 주한미군이라고 하는 이제 아주 좋은 상품을 이제 대출받아가지고 1950년부터 90년까지는 40년 동안 이게 무상 거치 상황이었죠. 이자도 안 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91년부터 너네도 좀 돈을 벌었으니까 이자를 좀 내라 해서 그 91년부터 이자를 내기 시작한 게 지금 한 30년 된 거죠. 근데 올해 이제 이자를 갑자기 다섯 배로 올려라. 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개인이나 회사나 갑자기 은행 거래 잘하던 은행이 이자를 갑자기 다섯 배 올리고 매년 재협상 하자 이제 그러고. 그러면 이제 원금 상환을 차라리 좀 어려워도 해 버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죠. 네. 그 원금 상환이 바로 이제 자주국방 얘기인데 그 고민은 오래됐죠. 한 10년 넘은 우리도 고민이고 실제로 우리도 거기에 예산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제 원금 상환을 짧게 우리가 지금 뭐 한 5년 10년 만에 다 해버리겠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정부 예산의 거의 절반씩을 쏟아 부어야 되죠. 그 정도의 전력 뭐 인공위성이니 뭐 하여튼 전투기니 전력 자산을 이제 투자를 하려면은 근데 네네. 이제 그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한 미군도 미국 입장에서도 금방 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동등하고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이라고 하는 걸 찾아보자라고 하는 거를 지금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미국은 어쨌든 지금 전방위적인 압박을 해서 성과를 좀 올해 연내 내겠다라고 하는 걸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네. 입장에서는 더 큰 게 뭡니까? 돈입니까? 지소미합니까? 돈이죠. 방위비 분담금을 좀 압박을 해서 방위 분담금을 좀 이게 지소미아를 연장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뭐 몇 가지 차원이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무적 판단에서 봤을 때 내년 2월부터 이제 재선 가도를 달릴 때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게 지소미아 연장시켰다라고 하는 건 국내 유권자들 얘기에 맞죠. 아, 안 하다치. 뭔지 말든지 뭐 네. 그런 건데 방위비를 100% 인상시켜 왔다. 우리가 제값을 받아왔다라고 하는 게
더 확실한. 여러분한테 들고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권자들한테. 네. 어쨌든 한국 사람 주머니에서 빼서 쓰는 거지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우리 군인 월급 그만큼 안 줘도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어쨌든 전임 대통령들이 못한 걸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막 그런 차원에서 좀 굉장히 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이게 뭐 교과서를 거의 다 새로 써야 될 판이죠. 이제 역사에 남을 이제 사건들을 계속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 주고 있는 겁니다. 동맹의 협상 구조에서 있을 네.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앞으로 남은 그러면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련해서 남아 있는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스케줄이. 뭐 연내까지 안 되면 다음 달 이제 다음 달 12월 달에 이제 미국 가서 협상을 해야 돼요. 이렇게 11월 달에 지금 서울 협상이 결렬이 됐으면은 12월 달에 미국 보통 관행에 따르면 이렇게 매치로 이렇게 홈 앤 어웨이로 이렇게 하는데 네. 12월에 미국 가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어제 일정을 못 잡았다는 거죠. 이제 다시 만날 일정부터 다음 이제 일정조차 못 잡았다고요? 네, 다음 일정을 이제 좀 잡아야 되는 게 이제 급선무인데 급선무는 우리한테 급선무일지 저기한테 급선무일지 지금으로 봐서는 미국이 어쨌든 연내 타결을 원해요. 예, 분담금 인상 그리고 연내 타결이라고 하는 게 미국의 좀 지금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버티고 그냥 있어도 8.2% 좀 올라가고 만약에 뭐 한 1조 5천억 2조 원대로 협상이 돼도 그 돈은 뭐 내년에 뭐 먼저 미국이 먼저 쓴 다음에 그럼 우리가 그냥 또 소급해서 주면 되는 거예요. 협정 맺은 대로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요. 우리한테는. 문제는 없는데 이제 걱정이 좀 되는 건 한국의 국무원분들이 미군에 근무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좀 보복성 조치로 주한미군이 그런 그 한국 국무원분들 월급을 동결해 버린다든지. 이렇게 대량 해고 사태. 무급 휴가 보낸다든지. 네. 뭐 이제 그런 일들. 그러니까 만 자기들도 근데 부대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을 건데. 피곤해지는 게 자기네일 걸? 네. 자기네가 다 치우고 막 이렇게 다 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 게이트 지키는 네. 분들도 그렇죠. 군인이 해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좀 피곤해지긴 할 텐데 어쨌든 우리로서는 최악의 가능성도 우리 국민들이 어쨌든 일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 그런 거죠. 만에 하나 이제 2조 됐다고 쳐요. 네. 20억 달러 됐다고 치면 그 다음부터 또 협상 안 되면 또 8.2%는 그거 2조 기준이에요? 그 2조 기준으로 이제 다시. 야. 만약 협상이 타결 안 되면 그때부터 해서 내년도에는 8.2% 일단 자동 인상. 우리 심리적 마지노선이 올 초에 또 있었잖아요. 1조라고 하는 그렇죠, 마지노선. 그렇지. 네. 근데 지금 심리적 마지노선이 우리의 2조로 올라갔어요. 심리적 마지노선이 더블 돼버렸네. 아, 네. 아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근데 사실 우리가 뭐 1조 조금 뭐 정부 예산이 500조가 되는 시대인데 좀 여기저기 아끼고 좀 이렇게 헐어서 쓰면 쓸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돈을 내는 방식이 좀 기분 좋게 내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네. 그게 문제예요. 한미가 동맹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 간의 동거를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제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고 이러면 이제 사회 여론이 이제 우리한테 미국은 정말 우리에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여론이 다시 한번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지금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미국에 대한 반대 여론. 그렇죠. 네. 안 그래도 경기도 별로 안 좋은데 주머니도 지금 비어 있는데 여기서 더 달라고 하는. 그렇죠. 이게 뭐 태극기를와 뭐 이렇게 성조기를 같이 듣는 분들이나 뭐 진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근본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안보대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자를 막 계속 내고 계속 이자를 낼 건지 힘들더라도 원금 상환에 좀 들어갈 건지 이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온 거죠. 그냥 버티고 앉는다 뭐 이렇게 있으면 뭐 기분은 좋을 수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 얻어맞을 게 많으니까 예, 예. 참 뭐 그렇게 쉽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네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자기들도 피곤하죠. 어떻게 해서 팔을 비틀까라고 하는 거는 그냥 친구 동거래 좀 잘 얘기해서 사인해서 돈 받으면 되는 거를 어렵게 풀어야 되잖아요. 미국도 어제도 우리 LG경제연구의 조용무 박사하고 인터뷰를 했잖아요. 조용무 박사가 그 가급적 유머를 잘 안 하는 분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얼굴 좀 빨개지면서 아, 경제학자가요 분석을 할 수가 없고 심리 분석을 해야 되는 참 이게 참 그래요. 근데 너무 와닿더라고. 왜냐하면 정 박사님도 지금 마찬가지라고. 기존의 틀 동맹 관계는 이러이러한 관계고 그 틀 안에서 어떤 행위들을 하는 것이 이제 매뉴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틀 자체를 바꿔버리니까 우리도. 야, 그게 진짜 지금 이 금리대에서 100% 인상해 주시면 안 될까 이러고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예. 말은 안 할 뿐이지. 예. 그죠? 예. 그렇죠. 실제로. 예. 이거 자체가 말이 됩니까? 작년에 1조 받던 걸 2조만 받으시면 안 돼요? 이런 게. 아, 트럼프가 얼마나 많은 걸 바꿔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단도 어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버티기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도 좀 여론을 좀 모아주고 네. 힘을 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미 간의 협상 어떻게 진전되는지 봐서 또 교수님께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아주대 통일연구소의 정대진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